나의 생명 대신 주. 이 노래는 단기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멜로디를 보시면, 그리고 부점이 많이 나와서 리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른손만 해볼게요. 처음부터 부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치시면 틀리신 거예요. 나의 생명 대신 신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 자, 두 번이나 당김음이 연거푸 나와요. 주님 앞에 번호가요. 1, 1. 자, 1번으로 하고 2번, 4번. 하사. 2번, 4번 하시고 그다음에 바다. 그거는 1번, 3번. 네. 2, 4, 1, 3. 번호가 틀립니다. 그다음에 자, 1번으로 바꾸시고 날마다 날마다 리듬 살려 주시고 주를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5번으로 시작을 하세요. 두 번째 줄이랑 똑같아요. 나를 2, 4, 1, 3, 5, 4, 3. 네, 번호가 굵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마디, 일곱 번째 마디, 열다섯 번째 마디. 단기음이 연거푸서 두번 나오고, 그 다음에 손가락 번호는 2, 4, 1, 3, 5, 4. 그렇게 번호 적어주시고요. 리듬을 잘 유의해서 하셔야 되는 곡입니다. 자, 왼손이나 갈게요. 특별한 거 없고, 이마이나, 중간에 이마이나 EGB 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단기음이 나오는 부분이 한 번은 C 코드, 그 다음에 G 코드죠. 그래서 C를 기본 음으로 하고, 네. 위에서 해도 되는데 기본 음으로 하고 이렇게 DGB로 G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D7은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갈게요. 아자는 조금 강하고 매는 조금 약하게 네 그렇게 강약을 조절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영상으로 하는 곡들 좀 따라 하시기 쉽도록 제가 템포를 전체적인 템포를 조금 늦춰서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마지막으로 템포를 약간 빨리 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